아껴주시고요. 자, 이 노래는 분명히 중저음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 자 앞에 보면서 살짝 티칭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보시면 볼 때 혼자서 울지 마요. 무조건 노래 나올 때, 자, 지금 여기 틀어놨을 때 교재 보지 마세요. 지금은 저 따라서 손을 밑에서 한 볼 때 시작. 한 볼 손 혼자서 울지 마요.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아요.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어미들 준비. 울지 마요. 내 맘도 당신 때문에 슬퍼요. 자 여기 자칫 지나 내 맘도 당신 때문에 슬퍼요 할 수 있는데 슬자에다가 포인트 슬퍼요 시작 슬퍼요. 그 다음에 오른손 들어보시면 외로이 서 있는 시작 외로이 서 그렇게 해주세요. 시작합니다. 하나, 둘, 셋. 외로이 서 있는 당신 생각에 나 찢어질 듯 아프답니다. 밑으로 내리고. 없을 때 혼자서 울지 마요. 나 아무것도 못한답니다. 나도 좋은데 못한다. 나 아무것도 못한답 하고 포인트를 주시면 더 좋아. 자 가보겠습니다. 시작. 나 아무것도 못한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심할게. 안 볼 때 지쳐도 손을 쭉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갑니다. 자, 하나 둘 셋. 안 볼 때 지쳐도 이미 와 있다고 시작 이미 와 있다고 예, 와짜로 최대한 길게 하세요. 여러분들 준비해봅니다. 하나 둘 셋 이미 와 있다고 날 생각하면서 빨리 눈물 닦아요 그대여. 밑으로 없을 때 혼자서 울지 마요. 오른손 나 무너질 듯 아프답니다. 다른 데 몰라도 엔딩 내려가서는 손을 어떻게 빰빰빰빰빰빰 나 아무것도 못하. 그래서 가슴이 어떻게 무너지는 소리를 한한한한한 한한한한한 3조가 잘해요. 이런 거 시작 10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점을 안 시키려고. 왜? 여기 99점밖에 안 나와. 아, 그래도 시켜드릴게요. 시작. 97점. 아, 3조 점수 잘 드려야 돼요. 제가 놀이교실에 해보면 늘 1조, 2조, 3조 하면 3조가 의외로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. 근데 노원에 계신 한 어머니 몇 분이 문자가 선생님, 왜 우리 3조는 점수를 짜게 주냐고. 그래서 오늘 3조는 100점을 마구 드릴 거예요. 자, 나 아무것도 시작. 나 아무것도 못해. 10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. 교재 놓으시고요. 교재 놓으시고 처음부터 한번 같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. 어머님들. 자, 손을 들어주시고요. 준비. 둘, 셋. 자, 안 볼 때, 없을 때. 자, 황정범의 노래.